나을님, 예예예. 금방 칼텀에서 물어봤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아는 형이 너 우리랑 친하게 지낼 생각하지 말래요. 아 진짜요? 네, 님 때문이에요. 네, 헐. 칼팸이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빨리 노래 처음 부르세요. 칼팸 답답해서. 때문에 노래 안할거 했더니 님 강퇴해버려가지고 자기네들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와, 토크온 일진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어쩌라고요? 노래하세요. 달팽이님, 네.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개소리세요. 노래하세요. 저랑 동맹 맺어서 크로우즈 제로 찍읍시다. 저 예? 개초 맞아요. 뭐야 이봐, 노래 랩 배틀 어때요? 노래 배틀 랩 배틀이야? 왜 여기 초대하셨죠? 커튼님이에요? 예, 저한테 볼일 있으세요? 커튼님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싫어요. 칼팸이 있어서 싫어요. 아, 네, 잠깐 강퇴할게요. 네, 됐죠? 와우, 와우. 노래 알려주세요. 노래 알려달라고요? 노래 하면 돼요? 아니, 근데 왜 저한테 노래 배우려고 그러세요? 코트님은 잘하시잖아요. 제가 코트란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진부하다고. 그래가지고. 아, 시비 걸라고 한 아니, 거였구나. 전혀 아니에요. 진짜 노래 알려달라고 하는 아, 시발놈이 또 시비 걸라고 거예요. 또이 시간에 또 초대했고구나. 아니에요. 뭐래요? 아니에요. 노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니까 네 노래를 듣고 누군가가 평가하기를 코트처럼 진부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어떤 새끼가 제 노래를 듣고 진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게요. 네, 바이브레이션하고 진부하다고. 아, 네. 어쨌든, 노래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그 안티는 있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그쵸. 제 명성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최근에 노래가 엄청나게 늘어버렸어요. 아, 네. 네, 그래요. 최근에 제 실력 같은 거못 보고 그냥 컨디션 안 좋을 때 그거 슬쩍 보고 이제 그걸 제 전부라고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이제 많이 까죠. 뭐 실용음악 뭐 짝으로 봤을 때 코트는 존나 노래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아. 그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뭐 노래를 어떻게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부르나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미성이신데 예예 불러주세요. 저기요. 본인이 기타 치는 거예요? 아니죠, MR이에요. MR이에요? 기타 소리 좀 줄여주세요. 손가락에 힘을 너무 들어갔네. 알겠습니다. 악력이 좀 센가 보네. 하세요. 어쩌면 절대 안 하는 나의 모습. 그래, 난 여전히 뻔뻔해. It is me.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대로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주는 남자가 더 좋은 걸 됐어, babe. 난 드레스 보라 바지가 더 좋다고 좋아하는 my sweet pants, thank you. 나 비싼 거 입는다고 다 부티나는 게 아니거든요, 코트님. I'm not a boo who is a diamond ring. 비싼 것도 필요 없어, yeah. 진정한, 진지한 그런 남자면 괜찮은걸. A little love is so lovely. A little love is so lovely, yeah. A little love is so lovely. 감사합니다. 잘 들었는데, 솔직히 막 되게 잘한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보컬적으로 봤을 때, 많이 노력하셔야 할 부분이 좀 많이 보여요. 이렇게 술렁술렁 하는, 그러니까 보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최대 장점이 뭔지 아세요? 보컬적으로 스펙트럼이 존나게 넓다는 거예요. 네. R&B면 R&B, 락 네. 발라드면 락 발라드, 발라드면 발라드. 다 한단 말이에요. 팝송이면 팝송. 약간 님은 좀그 슈스케에서 유승우 같은 느낌인데, 예, 본인이 이렇게 약간 실수하면서 웃는 거 보니까 그게 약간 좀 본인한테 트라우마 같은 건가 봐요. 극복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트라우마 아니에요. 아, 또 아닌 척하죠? 그렇죠. 듣자마자 자기 아, 내가 왜 유승우랑 비교돼야 되지? 하는 약간 그런 웃음을 보였기 때문에 봐요. 맞죠? 솔직히 말하면 유승우랑 노래를요 지금까지 100번 넘게 들었어요. 아, 맞죠?
트라우마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인정. 트라우마 맞네요. 그러니까 유수의 유승우를 따라하세요. 왜 유승우 따라하는 따라해요? 게 아, 아니에요. 저기 맞네요. 아, 맞죠? 아, 님. 역시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죠? 님 그냥 유승우과예요. 그냥 그 거기 갇혀갖고 님은 못 나와요. 내 죄송한데요. 다음 유승우, 내 아, 네. 다음 유승우, 내다 유, 이거 내다 유승우. 흥분했죠? 말씀 안 하지죠? 아니 코트니 그 심박수 아 올라가죠? 코트님 죄송한데요 그건 좀 불러주세요 먹을게요 노래 아, 네, 잘 들었고요. 예. 좀 불러주세요 저 된장찌개를 지금 좋아해요 약간 흥분하셨네. 왜 유승우한테 왜 그렇게 열등감 느끼세요? 열등감 절대 아니고요 그건 아, 고맙죠 맞죠. 아, 고맙죠라고 이제 갑자기 또 아니 뭐라는 거야 고맙죠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또 저기 본인 굉장히 네, 또 나은님 된장찌개를 좋아해 불러줄 거예요 안 불러줄 거예요 겸손한 척질이죠? 아까 그러니까 사람이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식 불러달라고 이분은 불만하지 말고 내리죠? 네, 내리죠? 에이, 불러달라고 저기 아가리 다치고 웃으시는 거아 진짜 듣는 자 방송 아방 님 빡쳤죠? 아니 빡친 게 아니라 아, 방 솔직히 방안 빡쳤어요? 안 빡쳤어요 아, 진짜 그래요? 어, 그렇구나. 노래 좀 사람이 불러줘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안 불러줄 유승우, 아, 거예요? 님. 저한 번만 더 기회 줄게요. 아, 왜 네. 기회를 주고 말고 할게 본인이 그게 되나? 불러달라고요. 아, 답답하니까. 부를게요. 부를게요. 아니, 부르는 건 부를 거예요. 근데, 예. 웃겨서, 예. 너무 속이 다 보여서 웃겨. 님 여자예요? 아니요, 남자네요. 근데 달팽이 이름 넣어서 해줘요가 무슨 말이에요? 님 노래 너무 좋으니까 넣어서 해달라는 거죠, 듣고 싶어서. 죄송한데 그냥 뭘저 아니 이제 부르시라고요. 그 목소리 톤으로 저한테 좀 넣어서 아, 저 개같다. 제가 람마님하고도 이렇게 말했었는데, 아, 니마 니마 람마님하고도 말했었는데 람마님 또 존나게 저렇게 웃으셨거든요. 씨발 것들 진짜. 니마 왜 자꾸 내려요? 아 아니 노래 노래 아좀 노래 저 진짜 노래는 하긴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뭐 그니까 님그 목소리 톤이랑 님 목소리 그님 목소리로 저한테 막 약간 남한테 아 넣어서 노래 불러주세요 넣어서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 넣어서 해주시면 안 돼? 아 하지 마세요 아 아 빨리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넣어서라는 말이 왜 이렇게 좀 이상한데 아저 지금 쿼터 방송 들어가서 욕 날려도 돼요? 욕 날려도 별로 티안 나고요 입장합니다 몇명 있는데요? 지금 몇명 지금 안 봐요 새벽에 켜가지고 아, 네, 몇명 있는지 볼까? 2,000명밖에 안 봐요. 아, 씹새끼들. 2,000명이 적은 거예요? 저한테 엄청 적죠. 저는 항상 3,000명에서 4,000명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맞죠. 예. 그래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브로. 네, 노래 한번 하세요, 빨리, 나을님. 오케이. 아, 너 말. 네. 씹새끼가 아주. 이렇게 욕을 하세요. 처음 모습과 모습과 다르게. 죄송합니다. 그랭님 발언권 드리면 얘기를 하세요. 이 개새끼야. 뭐 불러줄까? 새벽에 조금 달달한 거. 아니 저기요 몇 번을 쳐 말해야 돼요? 된장찌개를 좋아해를 쳐 부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그 노래 불러야 돼? 저그 노래 싫은데요? 아, 발. 최근에 연습한 노래들도 있고 한데 언제까지 된장찌개를 시킬 거예요? 응? 안 그래요? 왜요? 제가 다른 노래 해드릴게요. 그래요. 예. 아, 유승우 거 하면 안 돼. 유승우 거 해버리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나얼님, 예. 금방 칼템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아는 형이 너 우리랑 친하게 지낼 생각 하지 말래요. 아, 진짜요? 네, 님 때문이에요. 헐. 칼팸이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네, 빨리 노래 쳐 부르세요. 칼팸 답답하게. 때문에 노래 안할 거야 했더니 님 강퇴해버려가지고 자기네들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와, 토크온 일진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어쩌라고요? 노래하세요. 달팽이님. 네.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개소리세요. 노래하세요. 저랑 동맹 맺어서 크로우즈 제로 찍읍시다. 저 예? 개쳐맞아요. 아, 칼팸, 뭐, 우리가 둘이서 못 이깁니까?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아, 쪽수로는 뭐, 저기, 제가 뭐, 이겨버릴 수 있죠. 랜선 일진들이네, 무섭네. 너, 우리네랑 친하게 지낼 생각 하지 마. 무섭네. 할게요. 네.
이렇게 번지는 머릿속에다 그대를 새겨놓고 저 멀리 날아가 모든 게 보이는 두 눈을 감고서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Falling 이대로 Falling for you 날 잡아줄 수 없어도 Falling 또다시 Falling for you 날 감싸줄 수 없나요 좋았던 난 알고 너무 아팠던 날도 이제 돌이켜보면 그저 그랬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멍든 가슴도 멍해진 내 마음도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아, 네, 진짜 잘하시네요. 예, 네, 알고 있고요. 느낌이 아, 다르죠? 뻥이에요. 존나게 잘하죠? 느낌 있게 한번 불러드려요, 진짜? 예? 느낌 있게 불러드려요? 아니, 뭐 저랑 적... 저랑 이게 자꾸 뭐 그... 그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유, 저도 이제 비빌 정도 실력은 되니까. 저를 적대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래가지고 피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방음부스 문을 닫았어요. 제가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 쪽수가 2,000명이니까를 봤거든요. 어우 대단한데. 쪽수를 떠나서 님 처바르는 건 일도 아니고요. 일단 우리 칼팸에 대해서 빨리 우리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칼팸 형들하고는 친했고 네. 네 타이 틀어지긴 싫으니까 제가 사과해야 되는 건 맞죠. 오 그러면은 칼팸 그 쪽지 보낸 사람을 초대하세요. 아 우리랑 근데... 친하게 지낼 생각 하지 마라. 라고 한 사람 미안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쟤는 뭔데 당당하냐고요? 저 원래 좀 당당해요 네. 님 여자죠? 네 남자입니다 여자야 여자 남자입니다 여자잖아 남자라고요 아니 약간 여성 그 저기 그 염색체가 느껴지네 네 노래 한 곡 들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로 듣기 싫은데 좀 새로운 거 좀 해보세요 새로운 거 하려고요 예 프리셀러 해도 돼요? 하겠습니다 뭐 프리샐러드? 노 노 예 나를 따라오는 저 달빛이 조금은 극하군요 알바를 마치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나를 보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학비를 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노래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면 그냥 취미로 할까 yeah. Yeah, yeah.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네 졸라게 못 부르시고 비슷한 장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리버브 없이 할게요. 그대와 나의 Starlight Night 내 곁에 잠든 Paradise 먼 하늘 긋던 네가 비 오, sorry
이 달빛 아래 오, 이 아픈 밤이 지나면 나조차 있게 되겠지. 귓가를 짓짓는 잠시만요. 그쵸, 윗집에서 카톡 왔어요. 잠깐만요. 네, 존나게 못하시네요. 코트님 304호 2층입니다. 혹시 방송 문 닫고 하시는 중인가요? 소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문 좀 닫고 하세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더우신 건 알겠지만 예. 네, 어, 네. 방금 닫았다고 보낼게요. 네, 살집 때문에 뭐 그런 건 알겠지만. 예, 이제 다시 해볼게요. 아니 노래 불러버리면 바로 올라가요 소리가. 아니 다른 노래 할게. 다른 노래 뭐 해줄까? 아민 러브 해볼까? 아민 러브? 안 싫은데요? 이 새끼 약간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마리아노 해주세요. 마리아노. 아민 러브. 말은 씹으시나요? 아니면 좀 뭔가 좀 카리스마 있는 노래 불러줘야 되나? 유성은 해주세요. 그럼 잠깐만. 헬로 불러주면 좋겠다. 어, 얘는 이런 거 들으면은 바로 갈 것 같은데. 기분 나쁘네요. 김땡땡님, 방장 지가 노래 잘하는 줄 아나봐. 제가 언제요? 제가 이 노래 방금 불렀을 때 뭘 느끼셨어요? 아, 솔직히 말하면요. 네. 아무 느낌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다고요? 네, 죄송한데 진짜요. 그럼 뭐 네가 한번 불러보실래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 새끼 네. 여자인데 목소리 되게 특이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여자 노래 부르세요 그냥. 뭐라고요? 제 길을 좀 들어봐 주세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2년 동안이나 만났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지 말이에요. 방금은 궁금해서 그런데 딸치실 때 혹시 본인 목소리로 상황극해서 가버리시나요? 이러다가 와병 나서 죽겠어요. Oh my god, 어쩐지 차가 막히더라니. 달리는 고속도로 날 버리고 가더라니까요. I was a car, 난 차였어. I was a car, 완전 차였어. 수많은 궁금한 좋은 남자들 중에 너란 남자 똥차. 난 차였어. 완전 차였어. 너무 근데 한 가지 장르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질려, 벌써 질려요 님.
맞아. 제가 님을 처음 듣는데 너무 벌써 질리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애시드 재즈 계열을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질려요, 님. R&B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요. 애말이 아니라 그 존나 못해요, 님. 아, 왜 그래요? 노래 개, 아, 저 너무하다. 어느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다고 믿고 있었어.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난 여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되는데 너만 보면 난 자꾸 마음이 흔들려 내가 여자가 있는데 자꾸만 후회가 돼 너만 내 곁에 오면 난 그렇게 돼 어떡해 어떡해 이제 좀 느껴지셨어요? 아, 되게 느낀 거 있어요. 존나 잘하죠? 되게 투빅 같아요. 존나 잘하죠, 솔직히. 왜 따라 하세요? 아, 그 잘하죠? 잘하긴 하네요. 잘하긴 하네요. 몇 살이에요? 아유, 19살입니다. 아, 여고생이네. 남고생이네요. 지랄하지 말고, 너 여자잖아. 아유, 여자였으면 벌써 빨고 난리 났죠. 너 진짜 여자지? 잠깐만, 나 칼피한테 쪽지 왔어. 잠깐만. 장난으로 하셨으면 방장님께 저희 팬 마분께서 방장님께 쪽지 보내셨을 때 칼팸 내상 일진이다라는 발언 같은 건안 하셨어야죠. 본인께서 장난이라도 상대방은 상대 받아들인 기분 다를 수 있잖아요. 아. 왜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칼팬 분들도 엄연한 시청자 아니겠습니까? 너무하셨어요. 예. 저기 네. 노래를 너 진짜 남자야? 아 장난치지 말고. 진짜 남자예요. 아 씨발 그럼 너랑 괜히 이 시간까지 있었던 게 너무 시간 아깝다. 미안합니다. 괜히 제발 초대해서. 저게 수집 가세기. 네, 괜히 초대해서 죄송하네요. 아이 새끼. 야 네. 놀자.